그래서 주도주를 내가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 주도주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공략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가려면 장이 끝인지 아닌지까지 판단돼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 2월 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도주 찾는 거 아니면 뭐 상승률 상위 또는 성장주 찾는 거 워낙 뭐 자주 하니까 제 눈에는 쑥쑥하면 보이는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아예 제가 그냥 자료를 오늘 만들어 왔는데요. 제목은 뭐냐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탑다운 분석하기. 그래서 기간은 2020년 3월 19일부터 저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날 만들 순 없잖아요. 좀 뭐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갑자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미리 만들기 위해서 24일까지로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까지 한 화요일인가요? 이날이? 이날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상승률 탑 200, 여기 있는 종목이 200종목인데요. 5천억 이상을 정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야, 이들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막 천억, 이천억짜리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한 300% 올랐는데 천억이면 300억에서 천억 된 거거든요. 그럼 불량한 종목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공개된 정보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안전한 종목을 뽑고 싶어서 5천억 이상으로 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종목은 5천억 이상 중에 상승률 200위 안에 든 종목들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주나 또는 대장주는 대부분이 대형주니까 대장주를 보기 위해선 대형주를 봐야 되고 또 이제 좀 실력이 되면 중소형주도 봐야 되니까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죠. 그럼 10조 원 이상에서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아까 포스코케미컬, SK이노베이션, 삼성SDI,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여기까지 다 봤었죠. 기아차까지.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롯데케미칼. 얘는 아까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도주에도 있었는데 지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한 2년 올랐을 때 우리가 차화정 장세라고 부르잖아요. 차화정 장세가 자동차 화학 정유라니까요. 근데 지금 아직은 지금 장을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왜? 아직 상승장이 안 끝났으니까. 끝나간다. 끝나면 이 시대가 불리워지겠죠. 근데 저는 이 시대가 불리워지는 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아예 그냥 자동차 시대. 왜냐하면 2차 전지랑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동차 시대. 또는 역시 차화정 시대. 왜냐하면 화학하고 2차 전지는 좀 이렇게 애매한 구분이 있어요. 포스코케미칼도 사실 화학이면서 2차 전지고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도 화학이면서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랑 주도주가 좀 엇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뭐 AI랄지 빅데이터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들어온 것도 색다른 거죠. 근데 LG전자를 전자라고 보지 마시고 자동차 전장으로 보자. 그럼 역시 자동차에 포함됐잖아요. 근데 이제 LG전자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신성장 동력은 두 축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자동차 전장이고 하나는 로봇인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에서 좀 이렇게 앞선 회사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룹주에서 앞서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로봇 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LG전자는 또 대놓고 야, 우리도 로봇 할 거야. 그럼 이건 어떤 모양새냐면 사실은 저는 이 그룹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우리 주식 투자자들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들보다 주식 하는 사람보다 실제 실무에 있는 그룹의 뭐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3대 장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야 2차 전지 시대야. 삼성도 하고 SK도 하고 LG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는 그룹주들이 로봇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오늘 당장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3, 4년 전부터. 삼성 SDI 주가를 보면 2017년부터 2차 전지 재료로 움직여요. 그럼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4년 전부터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4년 전에 움직여서 지금 삼성 SDI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 거의 5배, 7배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로봇 산업은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주도주가 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아직은 시초이니까, 시작이니까 굵직한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룹사에서는 현대그룹하고 LG그룹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아랫단에 있는 실제 종목들은 로봇 관련주들이 뭐 한 10개, 15개 있는데, 시총들은 한 3천억, 2천억, 뭐 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요 SK는 지주사 중에 요 10조 이상짜리가 들어와서 좀 놀랐는데요. SK는 아마도 자회사들이 사실 다 잘 나갔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심지어는 SK바이오팜 상장시켜서 지금 75% 지분 갖고 있다가 11% 매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이래저래 뭐 SK는 좀 플러스가 됐던, 그래서 지주회사로서 올라와 있고,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었던 애들은 삼성생명 하나 있는데요. 네. 얘는 그나마 200위에서 174위면 지수보다 조금 더 오른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다 조금 플러스인데, 그러면 왜 생명사가 올라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최근 들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금리 인상하면 금리 인상 수혜로서 보험주들이 일단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험사 운영 입장에서는 이익이 세 군데에서 날 수 있어요. 이자의 차이에서 이차익이 날 수 있고요. 사업비의 차이에서 비차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율의 차이에요. 지금 손해보험 생명보험사가 사고율의 차이인 사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고 있다. 지금 뭐 우리 감기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병원에도 실제 환자가 좀 줄어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다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아니 진짜요,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건강해졌고, 또 하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건강해졌고, 이게 식당을 9시까지 하고, 맞아요. 뭐 5인 이상은 모여도 안 되니까, 술도 안 먹지, 집에 일찍까지,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음주운전도 줄어들고,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이런 바이러스, 심지어 우리는 요즘 독감도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방어하려고 마스크도 끼고 이러니까 독감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조 이상, 10조 이상에서 확실히 딱 보이죠. 아, 네. 얘네들이 진짜 강했구나. 1조 이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뉴들이 꽤 보이죠. 네. 뭐 수소, 풍력, 수소. 그죠? 그럼 그린뉴딜이 10조 이상은 왜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10조 이상 그린뉴딜 회사가 없으니까. 10조 이상 그린뉴딜 회사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린뉴딜 중에서 시총이 제일 큰 게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이 뭐 한 7, 8조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10조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이제 1조 이상에는 꽤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약바이오는 요 10조 이상에는 왜 없었을까요? 10조 이상의 제약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인데, 네. 이번 코로나 이후장에서 얘네들이 주도주 역할을 사실 못했죠. 왜냐하면 아까 이쪽에 있었던 신풍제약이나 네. SK케미칼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주도주 역할을 했죠. 왜? 신풍제약도 코로나 치료제였죠. SK케미칼은 자회사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에 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그런 재료가 약했고, 셀트리온은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로서 좀 재료 가치가 있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상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조 이상 대장주적 상승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화학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랑 보시면 되고, 이제 5천억 이상은 또 별도로 해놨고요. 2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단계에서 끝나면 우리는 지금 주도주를 보면서 네. 뭘 찾아야 되냐면 주도 산업까지도 찾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주도 산업은 뭐였을까? 그럼 주도 산업을 찾기 위해서는 이 200종목들이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지금 아까 제가 종목의 옆에 구분을 다 일부러 해놓은 이유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순위가 중요하니까 종목 옆에 구분을 해놨지만, 구분이 더 중요하면 구분을 앞에 두면 되죠. 요게 이제 그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야. 200종목을 제약바이오, 네.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주도 산업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왜 제약바이오가 이름이 많을까? 코로나 시대니까. 네. 코로나 시대니까 제약바이오가 이름이 가장 많았겠죠.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관련 재료가 많이 터졌으니까. 반도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종목 중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200에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략상의 구분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보세요. 2차 전지에는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SDI가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포스코케미칼은 10조 이상짜리예요. 그러면 2차 전지를 공략할 때는 중소형주를 안 봤어도 네. 얼추 대장주만 샀어도 맥시멈 수익률이 가능했던 거예요.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산 거보다 여기에 있는 DB하이텍이나 동진세미캠 또는 실리콘웍스, 뭐 FST 이런 종목의 수익률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반도체는 소부장 종목들이 더 좋았구나. 소재, 부품, 장비 애들이 좋았구나. 이건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일본의 경제보복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반도체 있는 애들은 네. 일본의 경제보복 수혜주일 수도 있어요. 네. 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 1, 2년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산화 불소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한테 경제보복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소부장 회사들이 야 우리나라 자체 국산 부품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경쟁적으로 개발을 했고 나라에서도 지원을 했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계속 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 반도체에서는 소부장을 찾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네이버와 카카오 사이좋게 있고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다 여기 있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오히려 반도체는 대형주가 없지만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있고 네이버, 카카오 있고 화학에서도 롯데케미칼이나 또는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만드는 건 네.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삼성에서 탑 200 종목 분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5천억 이상 중에. 5천 이상 중에서. 네, 네. 여기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200종목이 있는 거죠. 아, 200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 표 안에 200종목을 다 넣은 거죠. 표 되게 좋네요. 어쨌든, 현재까지 상승률 상위 200종목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천억 이상 중에. 네, 5천 이상 중에. 현재 이 시장의 강세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게 오늘 공부 핵심이에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 핵심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뭐 오른 것만 설명해줘 아니고 주도주는 네.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과거 역사부터 보여드린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차화정 장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장에 참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중간 단계 한 2010년, 10년쯤에는 차화정 장세가 뭐가 없이 그냥 계속 주식 매매했겠죠. 근데 누구는 차화정을 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닌 업종을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차화정이래. 그래서 그 당시의 그 한 2년 정도의 종목들의 순위를 봤더니 실제로 차화정이 다 들어가 있었다. 아까 기아차도 보여드렸고 롯데케미칼 보여드렸고 금호석이 보여드렸고 차화정이 다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그들의 차트를 봤더니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2년 반 동안의 상승을 지수와 똑같이 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상승장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코로나 바닥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상승률을 보자. 근데 이게 5천억 이상의 종목들이야. 근데 이 종목들이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는 결국은 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니까 그거는 예측밖에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장이 아직도 살아있는 장이라면 이들은 장이 끝까지는 분명히 갈 거다. 왜? 주도주 라인이고 그러면 먼 훗날 지금은 무슨 시대냐 했을 때 뭐 저는 자동차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도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데 코로나 시대라고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약바이오는 4차 산업혁명에 포함이 되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좀 더 좁게 말한다면 뭐 자동차 시대 근데 또 반도체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이거 이제 업종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업종을 제가 꼽아봤어요. 그럼 반도체는 당연히 있겠죠. 네. 왜냐면 아까 이름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거냐 해서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 쪽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 네. 지금 상승 종목들이 공통점이 그래요. 뭐 DB하이텍도 그렇고 대부분이 비메모리 쪽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공략한다면 비메모리를 공략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국산화 또는 국내 유일의 뭐 기술 이쪽이 네. 확실히 재료 가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장은 진짜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네.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장이 끝나면 2000년이 끝날 것이냐 했을 때 전기차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전기차가 안 팔리거나 금리가 올라간다고 전기차가 안 팔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산업 사이클상 네. 또는 기업 사이클상 결국은 성장 산업인 건 확실해요, 전기차가. 왜냐하면 이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네. 아니 2차 전지를 누가 성숙기라고 하겠어요? 쇠퇴기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성장기이기 때문에 좀 주가의 부침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올랐으니까 조정은 받지만 네. 조정받은 이후엔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다. 그럼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면 반도체는 소부장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네. 2차 전지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을 볼 분도 있으시겠지만 3대장 정도면 충분하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자동차. 자동차는 완성차 업종을 포함한 현대차 그룹주를 말하는 거죠. 지금 뭐 네. 애플카랑 협업을 한다 또는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기차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회사 또는 외국 유수의 빅테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를 보시면 되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5조짜리, 3조짜리, 2조짜리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아까 표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축이죠. 네. 근데 그 큰 축의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 속도로는 5G가 있을 5G. 수도 있고 또는 인공지능인 AI가 있을 수 있고 뭐 빅데이터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핀테크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PPT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셨네요. 네? 갑자기? PPT가 굉장히 깔끔하시네. 이거 설명을 잠깐 휴식 시간을 드릴 겸, 야, PPT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야, 성장주에 투자하라. 크, 밸런스. 매달 하기 때문에. 매달 하기 때문에. 네. 아, 여기 딱, 세무사님의 이제 학력과 경력, 자격 쳐서. 이걸 가지고 어디서 뭐 강연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코로나 아닐 때는, 네. 뭐 이렇게 강연장 뭐 한 1,200명 들어오는 거 빌려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죠. 그 자료에서 오늘 김 작가님 방송에서 딱 이 뒷부분만 하는 거예요. 전체 하면 한 3시간 직접 만드세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아, 뭐 중요한 콘텐츠는 대부분 세무사님이.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거의 다 하고 이제 그렇죠. 제작은 같이 일하는 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아까도 사실 제일 많은 종목이 있죠. 200종목 중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들이 있죠. 네. 가장 최근에도 HLB도 있었고 뭐 신라젠도 있었고 네. 워낙 굵직굵직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들 있으니까 네. 정말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린아이가 난로에 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난로에 한번 딱 뒤면 절대 갈까요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한 번씩 그런 거 보유했는데 갖고 있었는데 당했거나 아니면 옆에 지인들이 당하는 걸 보면 아 제약바이오는 절대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인 분들은 접근 당연히 안 하실 거고 초보자 분들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8종목 10종목 살 때 한 종목 정도 제약바이오 있어도 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초보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두 종목만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를 한두 종목 살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10종목이나 15종목 살 때는 하나 껴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초보자 분들이 잘 모르는 쪽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차 전지까지는 다 좋다 해도 야, 화학이 뭐가 좋아 모르는데 근데 화학이 역사가 있는 쪽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차화정 장세가 있었고 지금도 화학에서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원래 화학인데, LG화학도 원래 화학인데, 2차 전지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말고도, 이 산업 사이클상, 산업이 바닥일 때, 돌릴 때 이게 이제 원자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화학 기업들이 만드는 게 웬만한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들이 잘 돌아가려면 당연히 화학이 먼저 움직이는 효과가 있죠. 원자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학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화학주는 뭐가 있는데요? 아까 위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200위 안에 화학주 밖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린 뉴딜. 그래서 원래 그린 뉴딜은 요번 장에서
상위 종목이 없을 수가 없었다. 왜냐면 정부 정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작년 5월 달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정부 정책이 나왔었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쪽 친환경주의자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은 지금까지도 선도했는데 앞으로 한 1, 2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주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료 관련주라는 말은 뭐냐면 저 아까 저기까지가 5천억까지였거든요. 그런데 5천억 미만도 만약에 보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뭐 재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의 이 방송은 한마디로 하면 주도주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도주를 내가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 주도주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까지 가려면 장이 끝인지 아닌지까지 판단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주도주 논리가 좋고 주도주 공략이 좋은 분들은 주도주 공략을 하시면 되고 난 장 끝난 것 같고 불안한데? 그럼 여기에 없는 애들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결과값이 말해주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작년 여름, 가을에 했다면 지금까지의 결과값은 주도주 공략한 게 맞았거든요. 왜냐면 작년 여름까지도 만약에 이 200을 돌린다면 비슷한 종목에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작년 7, 8, 9 다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똑같은 말 했거든요. 2차전지 끝났어. 네이버 카카오 끝났어. 현대차기아차 끝났어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주도주로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 기준으로의 주도주도 얘네들이었고 오늘까지 주도주도 얘네들이었는데 이제 이 얘네들이 뭐 올해 여름까지도 갈지 안 갈지는 그거는 저는 보장하지 않고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상승률이 높은 애들은 얘네들이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리된 건 너무 좋은데 이미 상승률 탑 200이다. 이미 사실 많이 오른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미 고점 아니냐. 지금 고점에 개미가 물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제가 관점의 차이라고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관점의 차이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가을 거래소 차트를 한 번만 더 볼게요. 거래소 차트로 이제 예측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1월, 2월은 박스권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 조정이 언제 있었냐면요. 작년에 이제 8, 9, 10세달이 있었습니다. 비슷하네요. 8, 9, 10세달. 이제 8, 9, 10세달에 보면, 뭐, 저도 유튜브 방송, 아마 그때 김 작가님 채널에도 나왔을 것이고, 뭐 몇 군데 나갔었는데,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해요. 요 3달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냐 지수가 맞아. 그리고 또 종목이 뭐 2차전지랑 뭐 네이버 카카오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아직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4차 산업형 관련주가 좋다. 저는 제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초대되어서 온 데도 그렇고 저는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11, 12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과연 이 7, 8, 9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인버스 고퍼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럼 인버스 고퍼스 타서 이 두 달 동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 1년 동안 지수는 올랐는데 20대 남자들은 손해봤대. 맞아. 이게 언론에 나와요. 맞아. 그럼 20대 남자들이 왜 손해봤냐? 유튜브를 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버들이 뭐라고 떠드냐? 야, 요 7, 8, 9에서. 야, 인버스 고퍼스 사. 그래서 요 11, 12월에 그냥 다 박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그래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끝난 거 아니냐, 지수. 근데 저는 그걸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뭘 질문하고 싶냐면, 지수가 끝난 거를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주식 투자의 본질이랄지, 주식 투자의 연구력이랄지, 이런 게 있으신지가 저는 더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지수 끝났다고 말해주면 뭐 할 건데? 고퍼스 살 건가요? 그걸 사서 어떡할 건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7, 8, 9, 작년 8, 9, 10의 조정 기간에 고퍼스를 탄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1, 2월 달에 끝났어? 나 끝났으면은, 인버스 고퍼스 하면 되는데? 그 주식 투자의 본질하고는 일단 멀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버스 고퍼스 살 거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옵션 하세요. 좀 더 빨리 망하니까.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뭔데요? 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끝났냐 안 끝났냐를 확인하는 태도는 일단 자체는 그건 빠져야 돼. 무슨 뜻이냐면
시장 지수가 끝났냐 안 났냐는 선물 옵션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추세와 반전이 있어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추세와 반전, 변곡, 변곡이라는 표현으로 쓸게요. 추세와 변곡이 있는데 주식 투자의 본질은 우리는 추세는 알 수 있어요. 추세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믿어요. 근데 변곡은 몰라요. 그러니까 변곡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4, 5월 달에는 추세잖아요. 저는 믿었고 몇 분들은 믿었겠죠. 근데 요쯤에서 변곡이 아닐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추세를 믿는 사람들은 변곡은 못 맞춘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못 맞춰요, 변곡은. 근데 또 올라갔어요. 아, 또 잘 됐네. 추세적으로 올랐네. 네. 그럼 이거 또 박스권 세 달이 있을 때, 네. 8, 90 세 달이 있을 때, 추세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끝났다는 건 없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변곡을 믿는 사람들은 맞추고 싶은 거죠. 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또 추세적으로 또 올랐어. 그럼 지금 1, 2월 달은 박스권이라니까요. 박스권에서 변곡을 맞출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아직은, 아직은 상승 추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예단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면서요. 뭐 하루에 두 번 맞죠? 네. 오전, 낮과 밤 두 번 맞는데 그렇죠. 상승장에서의 하락 론자들은 한 번 맞아요. 1년 상승장이건 2년 상승장이건 하락 변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번, 그 날이에요, 그날. 근데 그날은 주식 투자의 본질상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은 높은 확률에 기대는 거거든요. 50% 플러스 알파. 근데 높은 확률에 기대기 위해선 예단보다는 팩트를 믿으면 돼요. 그럼 지금 팩트는 작년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오르는 상승장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 이게 팩트예요. 아직은 반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변곡은 없었어요. 그러면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그 상태 11개월 동안 상승률 종목들은 얘네들이야. 이것도 팩트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전략은 유지가 되고 있고 쟤네니까 그럼 쟤네를 좀 더 믿을까?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높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난 거 아니야? 또는 쟤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르는 애들이 오르는 거 아니야는 예단인 거예요, 예단. 좀 빠른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개인의 판단이에요, 개인의 판단. 개인의 판단인데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상승장의 주도주 논리는 약간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희 세무사님이 김작가TV 처음 촬영이 언제셨죠? 제 기억에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보여주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 예전에 상승장이 네. 그 IMF 때도 이게 올랐던 시기랑 네.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또 올랐던 시기 이걸 네. 비교하시면서 상승장이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이 없다. 그렇죠. 더군다나 작년 여름은 6개월 뭐 4, 5, 6, 7, 8 뭐 한 5개월 올랐을 때니까.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사실은 약간은 작년 여름보다 리스크가 커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11개월 올랐고요. 11개월 올랐고 지금 그리고 조정이 이제 1, 2월 두 달 됐으니까 사실은 3월 달도 조정이 깊어지면 제가 언젠가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팩트가 바뀐 거죠. 그쵸. 지금까지는 두 달 동안 조정이었고 전저점을 안 깨는 수준의 조정이었다면 만약에 3월에 급락이 나왔다면 이거 진짜 장이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차트만으로 말했고 또 하나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삼박자니까 재료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료는 뭐냐면 그것도 역시 작년 여름에 비슷한 말 했는데 뭐가 많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 재료 가치는 무조건 어떻게 저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도 많고 그리고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이 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끝나거나 또는 정부 지출을 없애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 얘기를 작년 여름에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접목을 시키면 역시 작년 여름보다 그 확률이 좀 높아진 거죠. 왜? 금리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근데 이제 재정 지출 축소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금리는 좀 불안해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끝날 확률이 좀 더 높아졌지 작년 여름보다. 왜? 백신도 개발됐고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날 확률이 높아졌고 금리도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작년 여름보다는 지금이 변곡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변곡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작년 여름보다 지금이 더 높아졌고 그래서 불안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불안해하는 거에 대한 전략으로 인버스 고퍼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식이 아니고 그냥 선물, 하방 선물, 선물 매도랑 똑같아요. 네. 그럼 선물하시면 되지 뭐.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현금 비중 좀 높이면서 계속 남아있어라. 하락장이라고 다 빼면 나중에 언제 들어오시냐면 딱 지금 1, 2회로 갔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3천 다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세상은 공평해. 맞아. 남아있으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 직후에 돈 버신 분들은 네. 코로나 때 박살 나신 분들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무사님도 박살이? 아니 당연하죠. 금융위기 때도 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꽤 많은 손실이 났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회복하는 수익 더 큰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금융위기를 버텼으니까 그 금융위기 아니고 코로나도 2, 3월 달 박살나는 걸 겪었으니까 네.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큰 수익으로 또 회복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나는 꼭지에 다 팔 수 있어 라고 정말 다 팔고서 주식 나 이제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자라나왔죠. 나 전액 현금 잘했어. 그 현금으로 이제 언제 들어오냐면 다음번 꼭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네. 지금 제로금리 시대고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주식이라면 너무나 막 대천장을 예측을 해서 나 다 팔고 이제 안 할 건데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 불안하면 불안한 만큼만 현금 보유하시면 돼요. 불안한 만큼. 시장에는 있어야 된다. 지금 1억하고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 5천만 원만 하세요. 5천만 원 그냥 정기적금에 넣어놓든지. 불안한 만큼만 돈을 빼시고 계속 남아있는 게 다음 장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현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은 내가 돈을 계좌에 넣어놓고 손해도 다 맞아보고 네. 이익도 나서 막 좋아도 해보고 네. 이게 경험인데 돈만 생각해서 야 나는 다 뺄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경험은 제로거든요. 그럼 다음 장에 수익 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실력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불안하면 지금 투자하는 거에 반만 투자해라. 저는 꼭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야,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돈을 번 게 아니라 잃은 거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님한테 질문 드릴 수 있는 건데 코스피 1439 이때 세무사님은 혹시 어느 정도까지 잃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시간 다 지나서 지금 아마 더 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는 네. 반토막 가깝게까지 났던 것 같아요. 반토막은 아니지만 한 3, 40%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저는 뭐 이상한 종목을 제가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지수에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한 건데 네. 금융위기 때는 지수가 2000에서 890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네. 당연히 제 계좌도 반토막 가깝게 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1, 2월, 1, 2, 3월, 3달 동안 거의 코스닥은 한 40%, 50%가 빠졌고 네. 거래소가 한 30%, 35%가 빠졌거든요. 맞아요. 제 계좌도 당연히 30% 정도 빠진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선물옵션 계속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선물옵션도 예전부터 했었고 네. 이제 가끔씩 이제 풋옵션으로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또는 네. 선물 매도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그거는 선물 매도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게 저는 계좌를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버스 고퍼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저런 말 있어요. 원수의 자식에게 옵션을 가르쳐라 뭐 이런 말 있어요. 네. 이거 진짜 돈 놓기 돈 먹기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이게 저는 ETF 상품 중에 네. 그래도 지수 ETF에서 상승하는 쪽은 그냥 주가 지수의 상승폭을 내가 먹고 싶어 정도인 건데 그 반대로 가는 인버스 상품은 하락을 맞추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은 우상향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긴 텀으로 본다면 상승 ETF가 맞다라는 거죠. 하락 ETF보다.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으로 망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풋옵션으로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풋옵션은 내려가는 거에 거는 건데 사람들의 심리는 내려가는 폭락을 맞추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폭락을 맞췄을 때 굉장히 큰 돈이 돼요. 이 풋옵션이 갑자기 막 10배씩 올라가고 네. 하니까 그래서 막 5배, 10배씩 한 번씩 먹어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 풋옵션을 매수를 많이 하죠. 내려가는 거에 걸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롱텀으로 보면 자본주의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값으로는 풋옵션을 계속 매수하면 내 돈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고퍼스는 네.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떨어지는 걸 맞춘다는 건.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이고 네. 적어도 ETF를 한다면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2차전지 그렇게 좋아? 나는 무슨 종목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2차전지 ETF를 사시거나
야,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아? 아, 나 미국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뭐 이 정도로 네. 운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하락방의 ETF는 아.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투자자분들한테. 생각해보니까 김작가 TV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세무사님 같은 뭐 전업 투자자 중에서도 슈퍼개미가 나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 김작가 TV에서는 한 분도 인버스 꽃버스를 사라고 한 푼 분이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 말도 그렇게 산 거야?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전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길래 20대 남자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버스 꽃버스를 산 건지. 하여간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야 이제 네. 폭락이야 뭐 이런 거에 좀 귀가 솔깃한 분들은 네. 폭락이야라는 말에 솔깃할 필요 없이 자본주의 논리, 네. 주식시장의 논리 우상향의 기본인데 갑작스러운 급락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다 돈을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현금 비중을 어떨 때 어떻게 높이는지 이런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럼 이제 2월과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했으면.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8% 폭락한 상황에서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잖아요. 네. 야 이때 좀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큰 폭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또 개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폭등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요거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